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질 때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다리다 보면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가령 어려운 일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죠. 이 고통의 파도는 누구나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역정입니다. 이때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을 보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진 듯이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있기는 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기는 하세요? 하는 질문이 정직할수록 진지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없다면,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실 것이라는 걸 이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들으나 마나 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진지한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란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한테 진지한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20, 30대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제가 했을 것입니다. 이미 실수를 할 만큼 한 뒤에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일찌감치 부르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에 오면 소원이 없겠다 하십니다. 이는 곧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은 없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깨닫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 혹은 자녀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쁘게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제 아내가 만일 교회에 가자고 졸랐으면 저는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는 저를 압박하는 대신 술 마시고 돌아온 제 발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발로 술집 가지 않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동안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술집 가는 발이 아니라 교회 가는 발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담대해지십시오. 믿을 신은 믿는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믿음이지만 사실 참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면 보상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문을 외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치유에 관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중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병이 낫는 게 선이고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병을 허락하셨더라도 그것이 그분의 선임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에 붙들려 사는 삶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고 나서 다시 죄짓지 말라 하신 것도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병들면 큰일 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영혼이 병들면 무감각한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병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중 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병을 이기고 사느냐, 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이 나를 끌고 가느냐, 내가 병을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병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면 병이 우상이 됩니다. 신체적인 회복이 없을지라도 치유는 가능합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 영혼은 치유됐듯이 말입니다. 믿음은 100% 진짜이거나 100% 가짜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99%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 10%를 포함한 90%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쓰인 책입니다. 허구를 쓴 소설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12명의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절벽에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순교를 했겠습니까? 사실로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며 믿음으로 봐야 하는 책입니다. 무작정 믿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접하면 우리는 먼저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0대 청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이성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건이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필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감정적인 반응을 거친 뒤 페이스, 믿음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믿겠다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를 믿게 해보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무좀이 심했던 어떤 분이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내 무좀이나 한번 낫게 해보시오 하고 기도했다가 진짜 무좀을 고침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좀 특효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도발에도 때로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믿겠다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침대 곁에서 조용히 명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여행 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